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. 복잡한 입양 절차 때문에 가족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.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. 입양을 통해 장애 아동을 품은 가족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단란한 내 가족의 행복한 사진. 이제 18살 소녀가 된 막내딸 진선이는 생후 6개월에 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. IMF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던 지난 98년. 신앙과 책임감으로 공개 입양을 결심했지만 품에 안게 된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. 받는 순간 내 아이였지 내가 데리고 오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장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. 지적장애가 나타나면서 자해를 하는 등 일반 학교마저 다닐 수 없게 됐지만 9살 터울인 오빠와 가족들은 막내를 끔찍이 챙겼습니다. 너무 예쁘고 온 가족이 다 그냥 너무 행복해하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입양을 하더라고요. 예, 그렇게 좋냐. 정말 그렇게 좋냐. 세 차례 유산을 겪고 난 뒤 생후 2주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또 다른 가정. 입양 1년 만에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재활치료와 수술로 병원 생활만 8년. 주변의 파양 권유에도 지켜낸 딸은 이제 엄마를 이해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자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걔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걔가 나를 보호하고 있더라고. 전남에서 입양된 아동 670여 명 가운데 장애 아동은 15명 남짓.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저마다 소중한 행복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